네, 안녕하세요. 뚱원장입니다. 뚱원장이 만난 현장인들, 오늘 이야기는요, 그동안 그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원장님들이 아닌 파트너, 인턴분들과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인턴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생각이나 세계를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로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성남의 골목길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천에서 일을 하고 있고, 본명은 준석이라고 하고, 매장에서는 이제 너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청담동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의 이름은 정한입니다. 아, 네. 오늘은 그 세 분의 인턴분들을 모셨는데요. 개인 살롱에서 일하시는 인턴분, 그리고 또 중형 살롱, 중대형 살롱에서 일하시는 또 인턴분, 그리고 청담동에서 일하시는 인턴분, 이렇게 일하는 환경이 조금씩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님, 너울님, 정한님,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죠. 미용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 할아버지가 기술을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라에서 지원받으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걸 찾다가 그게 이제 미용, 헤어 미용이 돼가지고. 미용 시작을 20살 때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제 친구와 친구 여자친구와 이제 친구 여자친구의 미용 학원을 같이 따라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하고 싶었던 거 없어서 그냥 따라가기만 했는데, 그 친구 여자친구가 이제 막 처음 시작할 때여서 신문지도 가위로 자르고 하는 모습이, 아, 이게 되게 재밌게 하는구나. 미용사라는 직업을 생각해보니까 약간 미용실 안에서 옷도 예쁘게 입고 자기도 예쁘게 꾸미면서 남을 좀 더 예쁘게 해주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미용을 시작했던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머리를 담당해 주신 분이 남자 헤어 디자이너셨는데,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고, 이제 제가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누군가의 머리를 좀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저도 원래 그 30년 전에 재수하기 싫어서 미용을 시작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미용 시작했는데, 야, 지금 생각하면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일 줄 몰랐어요. 미용이 참. 네. 이제 뭐 승급들 다 앞두고 있겠네요. 가령 예전에는 뭐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근데 요즘은 사실 많이 짧아졌거든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적당하면 기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만약 그럼 10년 동안 인턴을 할 건 아니잖아요. 2년 만에 되신 분도 있고 2년 반 만에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4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한 2년 반에서 한 3년 반 1년 반에서 그 사이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저는 한 3년 정도는 일단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뭐 1년, 2년 만에 디자이너가 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물론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보면 6개월 때, 이제 1년 때, 이제 1년 6개월 때랑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지금 저도 너무 부족한 단계이기 때문에 3년 이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기초를 굉장히 단단히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 분 의견이 다 빠르게 굉장히 승급하는 것보다는 어떤 단계를 걸쳐서 올라간다. 굉장히 속성 디자이너 반 뭐 이런 해서 그렇게 빨리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와 우리 여기서 현장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다져서 올라가시는 분들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수를 바로 하느냐, 고객님께 바로 하느냐, 그걸 데이터로 가지고 나서 이제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육성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빨리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육성반에서 커서 이제 시술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된다면 이제 피드백을 주어야 할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 곁에 있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아무래도 매장에서 일하다 디자이너 된 분들은 바로 옆에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저는 실수를 하면서 성장도 하고 약간 이런 과정이 충분히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나중에 오너가 되고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 제가 제 후배들한테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조언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번에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을 보통 300번에서 400번 정도 움직여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디자이너가 되면 하루에 10분 혹은 20분도 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샴푸를 굉장히 1년, 2년, 3년 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악력이라고 하잖아요. 손가락에 힘이 단련이 돼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거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커트 한 분, 두 분, 세 분만 벌써 이렇게 아프다고, 팔이 저런다고, 나도 모르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지금 세 분 다 그런 생각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본인이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실수를 해가지고 뭔가 어떤 전체적인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경험들 있어요? 한 가지 생각났던 게 이제 일반 컴 파마 말고 네이프 쪽을 이제 자연스럽게 빼야 되는데 말아버린 채 주먹까지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땡강 올라갔을 때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원장님 옆에 수습해 주셨는데 아 이거 진짜 그라데이션이 안 됐구나. 진짜 많이 부족하구나 그때. 네. 다시 한번 느낀 계기가 됐어요. 제일 최근에 있었던 사고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장님 서브를 봐주고 있는데 점장님께서 이제 고객님이 오셨는데 투블럭 커트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9mm로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제 저는 점장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클리퍼에 이제 클리퍼 가드를 끼워서 드리려고 이제 9mm라고 들어서 9mm를 끼웠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6mm를 끼고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6mm를 끼고 반대쪽을 미셨는데 점장님은 이제 눈치를 못 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반대쪽에는 이제 다시 6mm를 끼워서 이제 9mm 고객님이셨는데 이제 6mm로 커트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야. 네. 저희 선생님이 이제 옆에까지 드라이를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드라이를 다 해놨는데 이렇게 이쁜 디자인이 아니라 막 이렇게 공을 만들어 놓다니까 이렇게 헬멧을 만들어 놨다니까 할 때 이제 숨고 싶죠. 어디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나는 저는 옛날에 그 저랑 같이 일하던 인턴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11렌을 염색약을 저는 지시를 했거든. 11렌을 발라주세요. 근데 한참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어요. 50% 봤는데 머리가 새까매지고 있는 거야. 1렌을 발랐어요. 1렌을. 어떻게 그래가지고 있잖아 갑자기 어떻게 이미 까매진 걸 어떻게 다시 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손님한테 가서 아 고객님은요 밝은 색감당 검은색이 어울려. 자연스럽게 아 이런 대처능력. 아 대처능력. 실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뿌듯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뭐 펌을 말 때나 뭐 이렇게 염색을 바를 때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나올지 몰랐는데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그 제 자신을 보면서 그때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점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믿고 거의 시술을 모두 맡겨주시는 스타일이셔갖고 만약에 염색 같은 경우는 이제 탈색무에서 염색을 발랐을 때 조금씩은 얼룩이 질 수 있잖아요. 체크하다가 중간에 이제 얼룩 부분이 있다. 그럼 이제 점장님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이제 저한테 맡겨주시니까 아, 제 생각대로 이제 아까 그 염색에 좀 낮은 레벨 염색약을 바르거나 그렇게 그냥 바르고 점장님한테 가서 아 이거 발랐습니다. 응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끝나고 나왔을 때 이제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샴푸 잘했다고. 뒷받을 때. 뒷받을 때랑 또 저번에 못해서 혼났던 걸 이번에 잘했다고 칭찬 들었을 때가 가장 기분 좋았어요. 그래요. 미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 다 공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새벽 출근이 좀 있어요. 네. 뭐 연예인 스케줄 뭐 아니면 신부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뭐 새벽 6시, 뭐 5시, 뭐 빨리는 뭐 4시 이렇게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자기 절제나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 20살 그 정도 인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맨 밑에 단계였고 제 위에 인턴분들이 두 분 정도 계셨는데 이제 제가 무슨 실수를 했었는데 그 실수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인턴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밖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 험담을 했던 거를 바로 앞에 제가 귀로 들으니까 약간 심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자존심도 되게 상하고 주눅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적으로 힘든 거는 다 케어가 가능한데 이게 미래가 안 보일 때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안 보여요 미래가? 아주 창창합니다. 창창해요? 아주 창창해요. 아주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디자이너는 어떤 사람이 디자이너인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시술을 이제 고객님들이 저에게 맡겨주시고 하시니까
모든 시술의 책임감은 저한테 있는 디자이너가 된 것 같습니다. 머리 하나 뭐 파먹거나 잘못 잘라지거나 길이가 달라지면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그렇게 그 라이프스타일, 한 라이프스타일 책임진 사람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압감 있는 조금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 세 분한테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책임진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죠? 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인턴 때는 선생님이 어떤 시켜주시는 일, 원장님이 어떤 제시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일을 했는데, 제가 옛날에 인턴에서 승급을 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아무도 저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자리가 디자이너라는 생각. 그런데 우리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그래도 근무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기술을 배운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열정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로 되게 일을 희생을 많이 당해. 근데 요즘 그래도 근무 시간도 휴일도 많이 법적으로 보장이 됐고 일하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 생활 때 제일 많이 가졌던 생각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인턴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좀 어려운 선생님의 타입은 어떤 타입인가요? 같이 일을 하실 때. 저는 이게 어려운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이게 약간의 저는 성향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에 나오게 되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랑도 일을 하게 되고, 뭐 후배든 선배든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이건 제가 배움에 있어서는 제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할 때는 어느 선생님이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무디라고 생각한 선생님조차도 예민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가 가장 모두가 다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반대로 가장 이런 선생님이 좋다. 개그 코드가 잘 맞는. 개그 코드가 잘 맞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술에 대해 스타일에 대해 저랑 함께 고민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 뭐 모르는 게 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되게 그 지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도 좋고 항상 긍정적으로 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나중에 나의 인턴을 만났을 때 난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 제가 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속상했다든지 약간 좀 힘들었던 경우가 좀 있었어요. 사실 내가 나중에 메인 스텝이 생기면 나는 좀 더 잘해줘야지, 약간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정말 친구 같은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 또한 이제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냥 모든 시술에도 제가 여태까지 좀 상처받았던 것들이나 이제 제가 싫어했던 행동을 안 하고 이제 부탁을 할 때도 정중히 부탁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대화를 좀 많이 하면서 조금 더 되게 친한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담백하게 혼날 때도 딱 그 혼내는 부분만, 감정이 실리지 않고 딱 혼내는 부분만 담백하게 딱 들어가고 뺄 수 있는 선생님. 현재 그 근무하시는 살롱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살롱이죠. 근데 네. 그 살롱에 입사를 하게 된 이유. 원장님의 가치관이 일단 마음에 들었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냥 즐거워. 일하면 사람 편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교훈도 하나씩 딱딱 던져주시면서 생각할 거를 주시고, 그 부분이 좋아서 많이 옮겨 다녀봤자 결과는 어차피 디자이너가 될 건데, 채우고 싶은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을 만나서 딱히 저는 이직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장님의 성격도 알 수 없고 매장 직원분들의 성격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매장 체인점에 이제 상호명만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미용실에 이제 면접도 보고 하면서 이제 원장님이랑 이제 성향도 너무 맞고 짧게 면접을 봤었는데 이제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약간 원하는 방향과 진로와 그런 것들이 많이 비슷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원장님이랑 이제 약간 사람 대 사람으로 되게 잘 대해주시고 되게 좋으신 분 같아서 꾸준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영화 출장이나 뭐 이런 연예인 출장, 뭐 드라마 출장, 뭐 해외 출장 이런 것도 좀 다니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용이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직률이 빈도가 되게 높은 직업이기도 해요. 여러 군데 가는 게
어떻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본 적은 없어요? 뭐. 저희 아빠가 일찍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다니면서 아버지. 말뚝을 받는 게 좋겠다. 아, 예. 아버지 보고 계신 잘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하는 미용실 말고도 이제 또 다른 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 원장님이 많이 하고 있으시고, 그러면서 같이 있으면서 그냥 원장님 저를 많이 이끌어 주시면서 모든 기회가 될 때마다 저를 참여도 하게 해주시고, 이제 직접 경험하게끔 해주면서 이제 미용실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이제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많아요. 어차피 옮겨봤자 뭐, 거기서 거기고 뭐 경력도 계속 깎이고, 차라리 나중에 디자이너가 돼서 그때 뭐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더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 지금도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어디든지 교육 다녀서 내가 충족시키면 되는데, 굳이 너무 옮겨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당연한 생각이고 좋은 생각인데, 이게 그런 생각들을 갖춘 세 분이 한꺼번에 모여서 보니까 저는 되게 좋아요. 그렇다고 본질은 머리를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미용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뭐 몇 가지, 초심을 잃지 말자, 그리고 베이직을 든든히 하자 라는 생각을 해요. 기초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가지고 계세요? 뭔가 저는 고객의 응대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응대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은 그 스타일을 고민하지 않고 전에 했던 것처럼 아, 이 커튼 이렇게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이제 순서가 딱 그려지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이제 머릿속에 기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상담이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해요. 기초. 네. 올바른 디자인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고객님과 저와 마음이 맞아야지 가위를 들겠다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기만 해도 우리가 우선 이제 클레임을 줄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일단 내주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연장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약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익히세요? 교육을 다니면서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교육받으면서 제가 집에서 해보기도 하고,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고, 약간 이런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염색이라고 하면 이제 지인들을 다 불러서 염색을 탈색도 해보고 검정도 해보고 빨간색, 노란색, 빨주노트, 파남보 다 해보고 해서 매장에 있는 약들 거의 모두 다 써봤어요. 뭐 스타일링 제품이라든지 샴푸, 트리트먼트, 염색약, 파마약,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전판을 이제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제 지인들한테 할 때는 매장약을 쓸 수 없으니까 약을 전부 사서 쓰니까 그걸 나중에 월급에서 차감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진짜 엄청 큰 금액을 차감한 적도 있고, 저는 그냥 쓸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약도 써봤으니까 이 약의 장점도 알고 이 약의 단점도 알고 하는데, 이제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너 또 사냐 이런 말을 할 정도까지로 저는 되게 많이 사서 지인들한테 많이 해보는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살롱워크가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모델 구할 때는 일단 실수할까 봐 무난한 모델을 많이 구하게 되는데, 원장님이 만약에 고객님을 받으실 때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일단 고객님 받으시니까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살롱워크 하면서 데이터를 추적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서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못 느꼈던 것 같기도 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즘은 느껴요? 요즘은 느껴요. 아, 그래요? 네.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래도 지금 인턴이지만 어쨌든 프로잖아. 네. 그치? 프로잖아 우리들은. 네.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샴푸. 샴푸를. 아, 그래, 샴푸. 그래도 고객님과 대화하면서 조금 분위기 풀어드리려고 하는 나포 형성은 그래도 제일 잘하지 않나. 처음에는 되게 고객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게 많이 어색해서 그게 가장 힘들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과 어색함 없이 대화를 편하게 주고받는 것도 잘하지만,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크로컷을 가장 많이 크로컷.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드 시컬펌 그런 걸 제일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약간 기술이 약간 50%면 50%는 약간 말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빨. 네.
저는 약간 말빨로 약간 좀 자신감 있는 큰 목소리로 약간 좀 좋다. 다 커버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저한테 이끌려 오더라고요. 아, 네. 네. 타인을 예쁘게 해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나도 괜찮아야 돼.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요? 저는 일주일마다 거의 염색을 하거든요. 아, 일주일마다. 지금 제 머리가 하면. 지금 탈색 5번에 염색 한 40번 정도 한 머리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올린 이유도 다 끊겼어요. 원래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자른 게 아니라 끊겨가지고. 아, 어떡해. 그러면서 근데 또 이제 전 저만의 데이터를 찾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둘 다 이제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대한 무조건 깔끔하게 입는 편이고 깔끔하게. 네, 외모 같은 것도 무조건 깔끔하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저는 지금처럼 고객님들하고 대화하고 웃고 막 이렇게 좀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해드리고 소통하는 디자이너? 소통하는 디자이너. 그리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디자이너. 믿음을 줄 수 있는 스타일리스트. 네. 네.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1등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출근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항상 1등으로 출근하고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그리고 매장에서 손님들이 가장 나를 많이 찾는, 그냥 뭐든지 1등이 되고 싶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의 선생님이랑 비슷한데 정말 실력적인 부분에선 뭐 펌, 염색, 드라이 뭐 각 분야에서 뭔가 1등을 하고 싶고요. 또 이제 또 저만의 꿈이 또 따로 하나 있다면, 제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방황도 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좀 있었어요. 사실 제 꿈을 좀 일으키는 원동력이기도 한데요. 꿈을 찾아 헤매는 그런 청소년들이랑 이제 학생들에게 그런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꿈과 목표를 위해서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친구들 얘기들 들었는데요. 뭐 저도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뭉클하고, 사실은 우리 같은 동료 현장인 분들한테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도 꼭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픽 구독은 필수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